건강은 변동, 선택과 집중으로 재물운이 따르는 하반기 말띠 운세.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말띠의 하반기 운세를 샅샅이 살펴볼까 합니다. 양력 8월부터 12월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준비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력 8월입니다. 일하기 좋은 날입니다. 방황이 끝나니 일 욕심도 생기고 돈 욕심도 생겨서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대가 크고 욕심을 부리면 운의 흐름을 역행하지만 작은 것만을 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양력 8월에는 내가 세상을 쉽게 드러나니 나의 성과를 알아주는 사람도 많아지는데요. 그러나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이롭습니다. 양력 9월 살펴볼까요? 9월의 운의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남에게 끌려가지 말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9월의 말띠에게 우호적인데요. 무엇을 하든 든든하게 내 뒤를 받쳐줄 테니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중반기보다 일을 많이 하게 되니 자연히 소득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금전운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돈을 손에 쥘 수도 있을 겁니다. 9월에는 노력한 것 이상의 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을 달리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운이 좋은 만큼 1분 1초를 아껴서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또한 남의 하반기를 위해서 여러 사람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직장 동료, 친척, 친구 등 다양한 사람을 통해 얻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수록 발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력 10월, 가정이 단단해지고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미움이 해소가 되고 화목의 기운이 찾아듭니다. 부모는 물론 형제 자매 간에 서운했던 감정도 모두 해소될 것입니다. 보름지기 가정이 평탄해야 좋은 기운도 들어오는 법이니 운수 대통할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각자의 이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와 만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족 중에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가을은 환절기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먼 친척 중에 상을 당할 수 있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띠는 갑진 년에 뜻하지 않는 곳에서 큰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이 목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유산 상속입니다. 실제로 이런 운세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종종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력 11월은 대체로 무난한 달인데요. 뜻밖의 좋은 제안을 받거나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을 제안받았는데 자본 혹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나왔는데 대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작게는 식당에 손님이 때로 몰려왔는데 공간이 작아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서너 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포기할 것과 취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 되겠다 싶은 것은 확실히 취하고 안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미련을 버리십시오. 전체적으로 재물운이 따르고 있으니 크게 흉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일을 진행하는데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끝에서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힘들더라도 정비를 해두시면 다음은 분명히 편할 겁니다. 양력 12월은 하반기에서 가장 변동이 심한 운을 꼽자면 바로 건강운인데요. 아주 흉한 것은 아니지만 재물운이나 금전운에 비해 오르내리는 것이 잦을 뿐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 바빠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가장 바쁜 순간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자주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을 하시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몸이 좀 무겁다, 찌뿌둥하다, 신경이 곤두선다 싶은 분들은 가볍게 땀을 빼고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인 것은 12월에는 피로를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인데요. 관리만 잘 하시면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금전운과 투자운을 보면은요, 알아서 돈이 굴러 들어올 것이니 공연히 위험한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로 금전은 지인에게서 옵니다. 또한 친구 혹은 단골 손님이 더욱 자주 찾아주어 금전에는 부족함이 없지만요,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재물을 탐하게 되면 도리어 남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이름으로 재물을 얻으면 그때는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허황된 재물을 내려놓고 내 일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반기에 말띠 운세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2024년 하반기에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